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K 컨텐츠, K 드라마, K 뭐 K 뷰티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글로벌 브랜드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니까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그게 쉽지는 않죠. 이 네. 특히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럭셔리 브랜드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이제 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장품 시장 자체가 별로 네. 선진국들은 성장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 알잖아요. 이게 네. 화장품이 그렇게 사실 네. 가성비가 비싸요. 예. 아니 뭐 그 피부과 가서 약간 시술 받거나 예? 서비스 네. 받는 게 낫지. 그 크림은 30만 원 주고 산다고? 네, 그런다고 해서 주름이 없어진 거 아니다. 잘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네. 화장품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단계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럭셔리 프리미엄 판매 매출 비중이 일반적인 OECD 국가가 한 60%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아직 50% 정도 수준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지가 좀 더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네.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 주고 크림 사는 게 그게 보통의 로열티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거 냉철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이 뭐 스킨 같은 거 뭐 그냥 물이거든요. 물이 90% 이상이에요. 네. 원가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웬만한 로열티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한번 내가 설화수 자음생 크림을 갖다가 바르고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피부가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 이제 그런 느낌을 한번 받으면 이제 끝나요. 근데 그런 느낌 주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플라시보 효과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는 럭셔리 브랜드 지위에 오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네. 한국 화장품의 매력은 혁신성에 있다고 보죠. 혁신성.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 뭐 러시아나 미국에서 한국에 여행 갔다 오는 딸들한테 한국 화장품 사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런 해외 화장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체로 올인원이에요. 이거 하나 사라.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다 그 안에 섞여 있다. 예, 예. 네. 근데 한국 화장품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한 가지 메이크업을 하는데 뭐 몇십 단계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고 번거로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분들의 소비자들한테는 또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른 데 없는 제품이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데 없는 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소구 포인트가 됩니다. 가격도 되게 싸고, 네. 예, 가격도 되게 싸고.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또 많이 있는 게 뭐 마스크팩 같은 거 원래는 그 일본에서 치료용으로 쓰이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한국에 왔고 비비크림도 독일에서 치료용으로 쓰이던 게 한국에서 네. 화장품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걸 갖다가 네. 화장품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손에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네. 스틱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손을 그렇죠. 막 이렇게 그래서 골프장 갔을 때 선크림도 이렇게 바르죠. 선크림도 그렇게 네. 바르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못 따라온다. 특히 중국 애들이 못 따라온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한국 시장이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었어요. 원브랜드샵 네.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15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게 되면서 그런 혁신성이 이제 중국에 어필이 되면서 이렇게 막 큰 거죠.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수요는 많아요. 근데 유통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죠. 아, 네. 왜냐하면 네. 로레알이나 에스트루더 같은 데들은 글로벌리 다 자기들 유통망을 깔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거 아이템 하나 있으면 그게 얹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모레나 LG나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럼 뭐 M&A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혁신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로레알이 하고 있고 에스트로더가 하고 있고 지금 뭐 닥터 자르트 스타일란다 이런 거 지금 다 해외에 팔리고 있잖아요. 네. 해외 럭셔리 브랜드 업체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 OEM, ODM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저 탑 브랜드들은 좀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그 코스맥스인가요, 그죠? 네네. 하고 한국 콜마 같은 네네, 회사죠. 네네.
그런 그 OEM이나 ODM 업체들은 괜찮은가요? 거기는 네. 세계 1, 2위예요. 아, 그래요? 예, 글로벌 네. ODM 시장에서 1등과 2위가 다 한국에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화장품을 만드는 능력은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죠. 예. 중저가 쪽을 다 포지셔닝 네. 하는 거거든요. ODM 업체들은. 근데 이 회사, 이 산업이 네. 이 ODM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화장품 산업을 보실 때 두 가지 네. 그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이제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온라인하고 벤처거든요. 온라인과 벤처. 네. 이게 2014년, 15년 이후에 화장품 시장이 판매 채널이 이제 온라인화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통 채널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막 벤처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 오프라인 매장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냥 그렇군요. 예. 네. 화장품 원가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얼마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는 막 벤처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뭐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에뛰드, 더 페이샵 다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무장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그 벤처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나오게 되면서 근데 얘네들이 공장이 없잖아요. 그 다 ODM 업체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은 아모레나 LG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생산시설을 가지고 중저가 그렇죠. 제품들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벤처로 넘어가면서 생산시설이 있다가 없는 곳으로 가니까 이 생산시설의 캐파는 ODM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ODM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이 좋고 근데 한국은 이제 중국에 의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돼 있거든요. 네. 한국은 아모레퍼스페어하고 LG생활건강이 합하면 거의 막 30, 40%, 40, 50% 네. 시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되는 시장이라요, 사실. 브랜드가 많군요. 예, 그래가지고서 1, 2등이 맨날 바뀌어요. 1, 2등이. 그러니까는 더 이런 뭔가 핵심적인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있는 ODM 업체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 히트치는 상품들을 다 코즈메스가 만들었어요. 네, 2013년, 14년부터 네. 뭐 바이츠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지금 최근에 퍼펙트 다이어리까지 다 그래서 코즈메스의 지위가 입지가 네. 더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수주가 많이 늘고 그러니까는 중국 화장품 시장이 지금 3분기 같은 게 5%밖에 성장 안 했는데 네. 코즈맥스의 중국법인은 뭐 30% 이상 성장하는 네. 막 이런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코스맥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코스맥스가 잘 나가다가 거기도 뭐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와서 한번 주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참 이게 예, 이게 펀더멘탈하고 다르게 네. 그런 어떤 그 사업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그 뭐 투자 심리 일단 상당히 약했다고 봐야죠. 그게 사실 물적 분할은 아니었고 중국에 진출을 한 거잖아요. 네. 2010년 전후로 네. 해가지고서 진출하면서 사업회사를 세운 거고 그 회사를 원래는 중국에 상장시키려고 했죠. 근데 중국에 상장을 안 받아주니까 이제 한국으로 하게 된 거고 근데 핵심 성장 동력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코즈메스를 살 필요가 없죠. 코즈메스 이스트를 사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한국에 상장시키겠다. 네네. 한국에 코스맥스나 사람들 살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 더블 카운팅, 더블 리스팅이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금 받아놓은 게 한 83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거 액시스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만약에 상장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 위약금까지 해가지고서는 한 천억 될 텐데 그럴 돈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 내년까지 2023년까지 상장을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근데 한국에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렇죠. 네. 그런 이슈가 나오고 네. 있어가지고서 물매기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제도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뭐 사자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펀더멘털이 좋아도. 네.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 바쁘신데 나오셔서 특히 뭐 오늘 뭐 워낙 화장품 주가 많이 빠져서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잘 달아주셔서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